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집을 매매하며 생각지도 못한 소득 11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셨네요. 오늘의 아, 그런가? 집을 매매하면서 생각에도 없던 소득이 생겼어요. 11조를 하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 평소 제가 후원해드리고 싶었던 작은 교회에 나누어서 11조를 헌금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제 기본 11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제하고 순수익만 11조를 내야 하는지 또 월급 말고 생기는 이익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목사님 오늘 사연이 자세하게 써주셔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대체 11조의 기준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쾌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은 참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우리가 얻은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11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일 돈이 우상이 되면 11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큰 소득이 생겼을 때 그 11조를 본교회에 드리지 않고 작은 교회나 다른 곳에 드리는 것이 괜찮은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이에 관해서 성경은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따라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하셔서 시행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본교회에 11조를 해도 괜찮겠죠? 본교회에 아무리 재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11조가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본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아주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교회에 하지 않고 작은 교회에 혹은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연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인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이고 이 11조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면서 마치 내가 내 것으로 어떤 작은 교회에 시혜를 베푼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든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도소득세를 제하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수익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10의 1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의 2조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목사님, 예전에요.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11조를 떼고 낸 그 순수 이득에 대해서 자신에게 용돈을 준 거니 본인도 11조를 내야 되는지 고민하는 한 어머님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떼고 난 그 돈에서 받은 용돈, 그래도 본인이 받은 소득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던데요. 11조는 하나의 계산이고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딱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드려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내게 이러한 소득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거나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 11조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재물을 주신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그 인정의 정도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시대고요. 너무 그것에 율법화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렇다면 좀 좋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목사님, 11조를 망설이는 분들께 오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물질의 부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란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